정다인의 사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긴 터널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조정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인 걸까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인을 주제를 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정과 하락 사이입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먼저 3대 주요 지수의 추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주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3대 주요 지수가 3월 고점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월에 꽤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버블 논란이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하지만 한때 버블 논란이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경고되기도 했었죠. 그런 논란을 우리가 한번 겪어서인지 4월 들어서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혹시나 진짜 버블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도 아마 기저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최근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봐도요. 계속해서 fear, 공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건강한 조정장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조정이냐 하락장이냐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이 둘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조정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2000년대 들어서 조정장은 대략 8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들이 강세장 다음에 뒤따랐던 조정장이었는데요.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조정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장이라고 하면 이 낙폭이 10% 이상 그리고 20%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8.9% 정도까지는 조정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게 바로 조정장의 측면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정의 특징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가 조정을 겪고 갑니다. 그리고 길이는 평균적으로 71.6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장, 강세장 뒤에는 대부분 따라오게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지나가게 되고 그 길이를 보면 71.6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20% 사이인데 평균적으로는 15.6% 정도의 조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정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요. 변동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알린다라고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조정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20%에서 더 빠지게 되면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그렇게 쉬운 게 또 아닙니다. 보시면 36번의 조정장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5번만 bear market,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약 14% 정도의 가능성이 조정장에서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과 하락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또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이 AI 열풍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수치로 증명을 해주거나 좋은 가이던스를 통해서 증명을 해준다면 또 이후에 다른 변수, 뭐 중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이라든가 이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하락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어서 보면 중동의 전면전 가능성도 줄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지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들 하락장보다는 조정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한번 발언도 함께 보시죠. 조나단 크린스키 BTIG 수석 기술 분석가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조정이라고 하면 조정장 안에서의 하락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S&P 500 지수가 5,114포인트 아래에서는 추가 조정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수석 시장 전략가도 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완화적인 연준을 기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뜨겁게 나오면 주식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가 조정장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뻔한 것들을 자주 까먹기 때문이죠. 먼저 물타기라고 하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제한해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손실이 적은 종목 또는 수익률이 0%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해라. 안전하게 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이상 손실을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해도 매도를 해라. 또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라도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일정의 하단을 정해놓은 다음에 수익률이 그 하단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밸류에이션이 합리한 배당주를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평소에 애초에 가치주와 성장주 잘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이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보통 하락장은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처럼 짧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는 강세장은 이렇게 파란 막대기처럼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좀 조정장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남매가 매년 같은 규모의 돈으로 똑같이 시기만 제외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 제인이라는 친구는 시장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요. 잭이라는 친구는 상관없이 그냥 매년 첫 거래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들의 지금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0.5%포인트 차이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Time in the market is more important than trying to time the market. 시장에 투자하는 기간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